여러분들, 요즘에 혹시 최근에 좀 슬픈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영화를 보면서 슬픔 때문에 펑펑 울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혹시 슬픔과 우울증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슬픔을 겪어도 슬픈 일이 생긴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슬픔을 겪어도 우울증이 생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슬픔을 겪어도 우울증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슬픔에 대한 이야기, 우울증 예방과 관련된 이야기, 예, 이런 이야기 좀 드릴 건데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펑펑 울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슬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감정이잖아요. 사실은 부정적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슬픔의 반대는 기쁨, 행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의 슬픔과 긍정적 감정의 기쁨이라든가 행복은 전혀 반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한걸 보니까요, 이 슬픔을 느낄 때와 반대가 되는 그 행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가 거의 같은 곳에서 반응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위는요, 바로 뇌의 시상 부위와 전전두엽에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이두 가지의 감정은 반대의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건 결코 부정적 감정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증과는 다른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슬픔을 느낄 때도 우리 행복을 느낄 때와 비슷하게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은요, 전전두엽이 멈춥니다, 작동을. 예, 멈추고요. 예, 그러면서 우울증 상태가 되면 슬픔도 잘못 느낄 정도로 감정이 무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슬픔조차 못 느끼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고 그냥 무기력해지면서 한마디로 의욕이 축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증상이요. 실제적으로 뭐, 너무 우울해요. 너무 슬프고 우울해요.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증상이 의욕저하가 더 많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귀차니즘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게다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의욕이 확 떨어지고, 그와 함께 몸에 기력이 쫙 빠지는 무기력증의 증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의욕, 이 감정 자체에 무뎌진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슬픔을 계속 억누르고 참는 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참고 참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울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럼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그냥 슬픔을 참지 않고요. 펑펑 울어주는 것이 바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펑펑 울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다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뭔가 좀 속이 후련한 것 같고 울고 나면 그리고 그때부터 좀 기분도 후련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 가지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울음의 효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울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한 사람들이 여성의 경우는 약85% 정도 됐었고요. 남성은 73% 정도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슬픔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이라든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눈물은 오히려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눈물 성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재밌는데요.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일단 이 눈물 자체가 슬퍼서 오는 눈물 있잖아요. 예, 슬퍼서 오는 눈물. 그 다음에 억지로 오는 눈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억지로 오는 눈물은 여러분들 양파나 파 썰을 때 눈물 나오죠. 예, 그거예요. 양파를 막 썰면서 눈물이 나오면 그 눈물을 받았어요.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정말 슬픈 감정에 있어서 나온 눈물. 이두 가지 눈물의 성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어떻게 나왔냐면, 양파를 쌀때 나온 눈물은 뭐 특별한 성분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눈물 성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감정이 북받쳐갖고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네.
그런 눈물에서는 그 눈물 속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호르몬들이 밖으로 배출됨, 눈물을 통해서 배출됨으로써 우리 몸이 좀더 릴렉스 되고 편안해질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눈물을 충분하게 흘려주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오히려 행복 지수를 올려주기 때문에 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슬플 때는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가득한 압력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그 압력밥솥 아시죠? 예, 압력밥솥에서 밥을 짓다 보면은 안에 압력이 가득할 때 뚜껑의 압력을 씩 풀면서 터지지 않게 압력이 쫙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그 안에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눈물은요, 예,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우리를 오히려 편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느끼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 슬픔을 펑펑 울면서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가끔 가다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정말 슬픈 영화, 슬픈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슬픔에 함께 젖으면서 펑펑 울어보는 시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슬픔과 우울증의 차이, 그다음에 슬픔의 눈물의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 조금 더, 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